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해서 교황청을 세웠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타락한 중세교황청을 반대해서 개신교를 세웠는데 역시 현대교회가 타락하여 세속화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황청이 세속화되고 있을 때 독일의 수도사 토마스 아퀸피스라는 사람은 90년의 삶을 거의 수도원에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지냈는데 그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성경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읽힌 책이라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카톨릭교회의 부패와 세속화에 물들지 않은 것은 교회 정치나 부와 권력 등을 탐하지 않고 평생 수도원에서 그리스도만을 묵상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책이 바로 이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라고 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재난이 오고 교회에 위기가 왔을 때 많은 성도들이 읽은 책이 바로 이 토마스 아퀸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지상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이 날 때, 세상의 유혹이 밀려올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님의 본을 따라 행동한다면 교회는 시험과 유혹과 환난 속에서도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은 단지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 재정과 규모가 확장된다는 것은 절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 교회 문제점은 교인 숫자에 연연하고 재정 규모와 교세 확장, 선교 사업을 확장하려는 욕심에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강력한 그리스도 복음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마지막으로 이 지상에 있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로 천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증거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표적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목회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표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 왜 필요할까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 표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표적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은 왜 나타나는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심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확증하시고 승인하시는 표적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다.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구절을 영어로 보면은 confirm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컨펌하다, 컨펌 완료 뭐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그 말은 하급사원이 상사에게 낸 서류를 상급자가 확정해주는 결제예요. 마지막 최종 결제가 컨펌입니다. 그래서 이 컨펌의 가장 윗선은 아마 사장이나 회장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이 표적들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컨펌이다. 최종 확정이라 그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는 것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능력은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뱀을 집으며 라고 하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뱀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이나 귀신들을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나갈지어다. 이런 구속의 능력을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또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좀 새겨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위험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원치 않는 해로운 음식을 먹을 때도 있어요.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든지 또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해를 당할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을 우리가 저버린다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주춤해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원주민들이 제공하는 음식이나 숙소에서 자다가 풍토병에 걸리거나 뱀이나 곤충에 물려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선교사들이 나가서 그런 질병에 노출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과 생명, 영혼까지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독이 든 주스를 마셔도 죽지 않나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도록 종종 어느 경우에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시기도 한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방식은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전한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첫 번째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고 또 두 번째로 설교할 때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 부흥도 잠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의 바람이 불어왔는데 스데반이 과격한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순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환란과 핍박을 받았고 그래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근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의 지역에 도망가서 널리 퍼져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보다 이방인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더 커졌어요. 더 부흥해서 한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물질적으로 궁핍함을 당할 때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경우 진정한 성도,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한 핍박받는 성도들이 마치 민들레 씨앗처럼 다른 지역에 퍼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의 교회를 널리 세우는 역사를 하나님이 핍박과 부흥이라는 사이클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핍박당하는 교회를 성숙한 믿음으로 단련시키시고 방방곡곡에 복음이 확장되어 온 세상에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핍박을 받든 확장이 되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리스도에게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자라야 된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도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이 자라야 돼요. 부흥하면서도 믿음이 자라야 돼요. 역경 중에서도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평안 중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여러 가지 변화와 환경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믿음이 자라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누구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까지 믿음이 자란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자랄지라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막연한 의지, 잘할 거야, 잘하고 싶어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이렇게까지 성숙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할 신앙의 덕목은 무엇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참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된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착한 일, 선행을 하면 되나? 교회에서 남을 돕고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고 성금을 내고 이렇게 하면 되나? 물론 그것도
교회에서 해야 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진리를 말한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사랑, 즉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영혼 사랑으로 복음의 진리를 계속 전하는 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착한 일도 필요하지만 실상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겉으로 보여지는 착한 일들은 껍데기에 불과해요. 알맹이가 아닙니다. 진짜 알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진짜 알맹이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바로 진짜 참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입으로 말함으로 구원이 확정되어진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무리 믿어도 입으로 신하지 않으면 구원이 확정이 되지 않아요. 입으로 신함으로 구원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는 바를 입으로 가감없이 말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부탁했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았어요. 당연히 할 말, 당연히 할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복음이죠. 이 복음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담대히 전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혹시 자신이 이 당연히 해야 될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이나 환난이나 여러 가지 불우한 환경 속에서 담대하지 못할까봐, 머뭇거릴까봐 담대하게 이 당연한 복음을 전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디 가게 됐습니까? 감옥에 갔죠. 붙잡혔죠. 로마 황제 앞에 가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또한 복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당연히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진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선이 있으면 선을 말하고 악이 있으면 악을 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우리의 구원의 복음, 우리의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증거입니다. 그리고 참 선한 일이죠. 교회와 성도가 진리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누가 말하겠어요? 정치도 마찬가지, 경제도 마찬가지,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진리와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진리와 진실을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진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또 진실을 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을 보면 잘못된 것보다도 더 나쁜 게 있어요. 뭡니까 그게? 잘못한 것을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은폐하는 행위예요. 잘못했으면서도 난 안 했어 하면서 내가 하늘에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는 행동 때문에, 말과 행동 때문에 더 큰 불상사를 겪는다 그 말입니다. 꽤 오래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대형교회 모 교회 목사가 박사 학위 논문을 표절했다고 하는 고발을 당했어요. 그때 솔직히 그분이 죄송합니다. 저는 너무나 바쁘고 또 능력이 없어서 누구의 논문을 베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될 것을, 만일 내가 표절했다는 증거를 갖고 오면은 사표 내겠다. 나는 절대 표절하지 않았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문제가 엄청나게 커지고 사회적인 이슈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하는 자는 거짓과 유선을 버리고 솔직하고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진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지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안 한 것은 안 했다고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진실입니다. 교회는 거짓과 중상모략과 혀의 간사함을 버리고 진리와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복음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 양심도 진실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일에 대해서 육체로 하지 않았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뜻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한번 약속한 것은 번복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를테면 바울이 뭘 하겠다고 말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교회나 성도들이 육체를 따라서 계획을 하면은 예라고 해놓고도 나중에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해놓고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육체로 계획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계획하면 예하면 반드시 하게 되고 아닌 것은 결코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나 성도들이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까지 살아가는 교회나 성도는 예와 아니오를 아무렇게나 기분대로 하지 않는다. 예와 아니오를 자기 기분대로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마귀의 장난질에 놀아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한 말은 항상 예고 아니라 함이 없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또 진리를 말할 때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말할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저 사람의 외모나 저 사람의 가진 것을 보고 말하지 말고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태든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편협적이고 조건적이고 상대적일 수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자를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예의 바르고 품격 있는 사람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그냥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냥 인간의 사랑.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셨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셨고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자의 영혼을 사랑하셨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교양이 있으나 무식하나 그 영혼을 보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종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막 굉장히 험한 말을 하셨어요. 그것은 그들이 미워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셔서 그 영적인 의분으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처럼 무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외식이 없고 위선이 없는 가난하고 낮은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사랑과 연민으로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죠. 영혼은 하나님 앞에 다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영혼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진리를 따르는 것이 곧 고난이요 시험이요 환난이요 연단이 된다. 우리가 영혼 중심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이에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것을 취하고 싶고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고 모든 외적인 환경이 좋은 것을 우리가 따라가고 싶어요. 그게 유혹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뿌리치고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이 고난이다 그 말. 그것이 시험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환난이요 연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적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감성과 삶을 교회가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머리라고 그러니까 그냥 동그란 둥그런 머리를 생각하면 안 되지요. 뇌의 기능을 우리가 머리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뇌에 대해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뇌는 대뇌, 소뇌, 중뇌, 간뇌, 숨뇌 많죠. 뇌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많아요. 각각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대뇌는 모든 감각, 운동 기능, 기억과 생각과 판단과 의지 등 복잡한 정신 활동을 합니다.
손에는 운동을 조절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중뇌는 홍채 안구, 눈꺼풀의 반사운동, 간뇌는 체액과 체온 유지, 숨뇌는 호흡, 소화기관, 심장의 연동운동과 재채기, 이 재채기를 주관하는 숨뇌가 있대요. 그리고 반사운동을 조절하고 감각신경운동, 무릎 반사운동을 주관합니다. 뇌는 신체 모든 기능을 주관하고 조절하고 정상화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몸은 살아있는데 뇌의 기능이 마비된 사람을 뭐라 그러죠? 식물인간.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뇌의 기능이 다 마비된 사람은 식물인간이라고 해서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도록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뇌의 명령이나 조절 없이 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분명히 알아요. 이렇게 머리는 몸에게 매우 중요하고 모든 것을 총주의하는,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뇌로부터 모든 것이 다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뇌와 같이 매우 중요한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판단과 의지와 기억과 감각 등 영적 활동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판단의 기준, 주님의 의지, 주님의 영적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길과 걸음을 따라서 걸어가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우리 주님이 가신 길과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가 보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가 바라는 것을 바라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마귀가 보는 것이나 사람들이 보는 것을 봐서는 안 되고 우리 주님이 보신 것에 눈동자를,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온도와 함께 유지를 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체온, 그리스도의 체온은 무엇일까요? 돈에 대한 열정이나 출세나 명예에 대한 열정, 뜨거운 온도보다는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뜨거운 온도를 유지해야 돼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온도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를 따라야 합니다. 교회 양식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반추하며 영의 양식을 삼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경과 반사를 따라야 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주님이 무엇에 신경을 그렇게 쓰셨는지, 주님이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는지, 어떤 일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잘 알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관심과 반응을 따라가야 돼요.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세상 일에 신경 쓰고 육적인 일에 과도한 반응과 신경을 쓰게 되면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충돌하고 갈등을 겪어서 교회와 성도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마치 머리가 없는, 뇌가 없는 사람처럼 점점 병들어가서 나중에는 죽게 된다고. 여기서 머리라는 단어는 붙잡음, 움켜쥔,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라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소유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도 전체적으로 다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나 장로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평신도의 것이 아니에요. 각 교파마다 교회가 의결하는 규칙이 달라요. 그래서 장로교는 당회가 결정하면 거의 100% 확정이 됩니다. 재직회에서도 물론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감리교라든지 성결교 이런 데서는 장로 제도가 없는데 장로가 있긴 있지만 당회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평회원들이 100%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교회 정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당회권 뭐 이런 주장하고 또 평신도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교회는 목사 것도 아니고 장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평신도 것도 아니다, 그 말.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의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설립한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목적과 뜻과 생각과 삶이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되느냐? 그 향하는 방향이, 그 생각하는 뜻이, 그리고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신앙이 예수님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모두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목사의 목회관이며 또 지침이 이렇다고 해서 목사의 목회관과 지침을 따르시오 이러면 무슨 파가 돼요? 목사파가 돼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까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싸웠어요.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아 그래도 그리스도파가 제일 나아. 나는 예수파야. 예수파는 파당이 아닙니까? 그 예수파도 파당이에요. 교회는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며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라가야 합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성장 목표를 매우 모범적인 장로나 권사 혹은 목사로 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신앙의 모델이 장로님입니다. 저는 신앙의 모델이 권사님입니다. 저는 신앙의 모델이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이나 또는 장로님, 권사님이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막 타박을 하죠. 저는 그럴 줄 몰랐어요. 그렇게 안 봤는데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사람인데 어떻게 다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다 완전할 수 있어요. 그러려니 그러고 너무 따지지 마세요. 또 그렇게 위로를 하죠. 그게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맞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목회자도 성도들도 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중직자들도 평신도들도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향하고 가야 돼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래서 교회 목사나 직분자 또는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같은 믿음, 같은 성령, 같은 진리로 일치해서 손잡고 나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매 순간 매 시간 날마다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을 관심을 갖고 주님이 느끼시는 것을 느끼고 주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주님이 믿으시는 대로 믿고자 우리가 힘을 쓰고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춘다면 교회와 성도는 외적인 크기나 위용이나 어떤 세상적으로 나타나는 외모나 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역력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